제가 봤는데 아유 힘내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하고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7시 반에 열어서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예, 예. 낮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예. 제가 이제 밤에 하고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서 이제 고용을 하고 이제 저희도 실수가 있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고용을 하고 싶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26년을 하는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직원이 5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혼자 하잖아요. 새벽 2시에 와, 떡집은 정말 아침에 다 모든 일이 끝나야 되니까 이제. 혼자 하세요 아예? 뒤쪽. 네, 뒤쪽. 이게 요즘은 이제 정업원도 하면 되는데 좀 편하기는 편한데 수익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 2,000원이 아무거나 2,000원? 그럼 다섯 개 이렇게 싸게 파는 다섯 개 모시떡 제가 또 좋아하는 모시떡 떡은 재고가 없이 그날 다 털어야 되니까 예, 예. 저녁에는 이제 세일에서도 털고 5시 넘으면 이제 2개 3,000원씩 어쩔 수 없죠 이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 이게 필요 없구나 아유 이거 너무 안 맞네 만두 포장 직접 만드셔서 맛있는데요 진짜 네. 만두값 4,000원은 열었을 때부터 계속 4,000원이에요 네. 임대료 내시는데 뭐 아니 그거 또 아끼세요 어떻게 힘들어요 지금 가게 내놔도 나가지도 않지 근데 저도 없이 내놨는데 또 안 나가요 여기 가게들 다 비었어 가게들 그래요. 다 비었어 여기 30만 있는데 지금 엉망이야 여기 가게 다 비어갖고 다 나가고 있어 정말로 힘내 진짜 진짜 네. 내가 그냥 에너지를 팍팍 주고 싶어 진짜 우리 맨날 어? 내 힘 있는 거 있잖아 다 빨아갖고 힘을 팍 줄게 그냥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백화점보다 더 위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안고 가야 되겠네. 짭짜리라고 돼 있어. 고기. 그게 좀 약간 짠맛이 나는 건데. 네. 예. 어, 나도 몰랐는데 여기 우리 정책위원장 이거 짭짜리 토마토 좀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예. 대박 나시고요. 저희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과거에 이 여기 상권은 상당히 화랑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던 상권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상권 자체가 완전 죽었습니다. 여기 딸린 지표가 얼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바닥을 친다는 게 IMF의 3배, 4배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모든 인건비는 다 오르고 모든 집값은 다 오르고 아까 미용실에서 25년 전 저 염색 가격을 반달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는 경제 정책이 처방전도 없는 경제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소상공인만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을대을의 전쟁이다. 결국은 을대을의 전쟁이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여기 헤어질 때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계속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책에 나온 그것도 좌파 이념 정책의 경제학의 다수설도 아닌 거기에 매몰돼서 안 고치시는지 왜 책상에만 앉으셔서 얼토당토한 통계를 들이대면서 현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국회 열자고 자꾸 그럽니다 여당이 근데 여당 보고 국회 열어서 뭐 하려고 하면
추경 통과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지원 기본법은 저희 당이 그동안 계속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기본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요. 6월에 꼭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그렇죠. 하나 씨. 예. 이게 경제 살리는 거예요. 하나 씨.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되면 안 되려 했는데. 하나 씨. 이게.